다시 가볼게요. 미나라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피터에게 그녀 할아버지의 방을. 자, 우리가 show는 사형식 동사. 우리가 무슨 동사랍니까? 수여 동사라고 하죠. 수여 동사라 하면 총세 가지가 있다라고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했어. 하나가 있어서 전달하는 거. 두 번째가 없으니까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해야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묻거나 요청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들이 있다. 있는 거 전달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give죠.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send 보내주다 이런 것들입니다.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거나 해당되는 동사가 당연히 사다, buy, 만들다, make가 가장 대표적이죠. 묻거나 요청하는 것은 ask로가 가장 유명하다. 자, 이 리스트를 잘 외워 놓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자, 수여 동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 사형식이야. 그러나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때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 전치사 to, 전치사 for, 전치사 of를 세개다 기억해 주셔야 된다. It's on to, 엄만 사고, for, ask of. 예를 들어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쇼잖아. 미나는 피터에게 보여줍니다. 간접 목적어죠? 사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her grandfather's 뭐죠?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은 되게 뭐예요? 사물이에요. 물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나는 피터에게 그녀 할아버지의 방을 보여줍니다라는 사형식 동사를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똑같이 미나 쓰고 shows까지는 똑같아. 그다음 뭐냐면 그녀의 할아버지의 방 그냥 방으로 할까요? 기니까 그녀의 방을 누구에게? 피터에게 보여준다.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뭡니까? 전치사 to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당되는 이 동사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어쨌든 미나는 피터에게 그녀 할아버지 방을 보여줍니다. 피터와 미나의 할아버지는 저 만납니다. 인사합니다. 어떻게? Each other.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Hi, Peter. Have you ever seen this kind of block before? 자, this kind of는 어떤 표현이야? 이건 이런 종류의란 말이죠. Log은 자물쇠입니다. 자물쇠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종류의 자물쇠를 본 적이 있나라고 할 때, 바로 Have you ever PP? Have you PP? 예. 현재 완료인데 ever가 들어가면 경험이죠. 의문문이기 때문에 평소문이었다면 you have seen이었겠죠. 그러나 예,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의문사로 의문문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내밀고요. Have you ever를 첨가해서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Have you ever seen 하면 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자, 피터는 본 적이니 이러한 종류의 열쇠를 before가. 자, before까지 오고 ever까지 왔다면 이 당연히 현재 완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의 경험에 쓰이는 단어가 뭐 있어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그 다음에 3회부터는 times 붙이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현재 완료의 경험에 해당해요. 이것들이 현재 완료 have pp나 has pp의 모습을 가진 그 문장이 등장한다? 경험인 거야. 자, 피터, 넌 이런 종류의 자물통을 본 적이 있니? 자물쇠를? No, I haven't. 자, have로 물어봤기 때문에 have를 대답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have가 일종의 조동사예요.
대답할 때 반드시 물어볼 때 썼던 이 have를 대답에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마치 우리가 can you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Yes, I can을 해야 되고 No, I can't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하죠. Have를 물어보면 have를 써야 합니다. It's so cold. 너무나 차가 오래돼서 나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태는 말하다 아니고요. 판단하다 구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so 형용사 that 주어 can't 뭐죠? 투투 용법으로 바꾸잖아요. 기억합니까? 투투 용법. 자, 이거 투투로 바꿔볼까? 이걸 그대로 It's too old to tell 이러는 거야. It's too old to tell. 이것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밑줄 친 문장을 투투 용법으로 고쳐 적으시오. 이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된 나머지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But is it a fish? 이거 물고기인가요? Yes, 그래. For a long time. 이거 뭐죠? For 다음에 숫자 기간이죠. 숫자 기간이 온다. 이것도 숫자 기간 맞아요? 맞아요. 하나의 오랜 기간이에요. 되기 때문에 숫자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가 왔습니다. Have PP가 왔어요. Have PP가 왔어요. 요거는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죠. 그렇죠? 현재 완료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용법이냐? For가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다. 왜?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은 for나 since가 오기 마련입니다. 숫자 기간이고요. 숫기가 있다. since는요? 구가 오거나 절도 올 수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란 거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for가 써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생각해왔다. 현재 완료. 해왔다. That은 명의 that. 물고기가 좋은 지킴이라고. 지킴이 guards. 자, 보세요. fish는요. 한 마리일 경우 a fish예요. 두 마리일 경우는 어때요? 또 fish예요. 그러면 천 마리일 경우는요. a thousand이 되면 또 천 마리. 천 마리 되면 역시 또 fish예요. 무슨 말이냐? 물고기는 복수가 따로 없다. fishes라는 영어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 주의하세요. 요거 fishes 해서 굳이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fish는 복수 없어. s 따로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생각해왔어. 뭐라고? 물고기들이 좋은 지킴이라고. 물고기는 don't close, 감지 않아 그대로. 자, 보세요. 그대로 했죠. 왜 소유격 대를 썼어? 주어가 뭐니? 이게 복수 주어거든. 그래서 주의해라. 소유격이기 때문에 복수다. 물고기들은 그들의 눈들을 감지를 않아. 입은 심지어 말이죠. 왜는 뭐야? 뭐뭐 할 때. 그래서 입은 왜냐면 심지어 뭐뭐 할 때 그들이 잠을 잘 때조차 그들은 눈을 감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드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That's interesting. 그것 흥미롭네. 자, 흥미롭다. 현재 분사 언제 쓰죠? 현재 분사는 사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써요. 지금 이게 사물이죠. 어떤 게? 이 대신 뭐죠? 그러한 사실, 그러한 정보, 그렇죠? 그러한 정보가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ing 왔다. That's interesting. 할아버지의 말이 이어집니다. We think that 명의 대신
목적어에 기능할 때 빠지죠. 물고기들이 can watch over. Watch over 뭐죠? 이거는 감시하다 또는 guard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에요. Guard. 지키다. 가치 있는 것들, valuable. 가치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가치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한다? 감시하고 지킵니다. That's why 그것이 왜 이 자물통이 looks like a fish 물고기처럼 보이죠. 자, 자 that's because 다음에는 이유가 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절여봐야 돼요. 왜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가 바로 that's why인데요. That's why는 뒤에 결과가 옵니다. 결과. 역시 그것도 절여봤죠. 내용이 다르다. 이거는 이유가 오고 이거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가 물고기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 말이죠.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결과가 생겨야지. 자, look은 감각동사입니다. 여러분 감각동사 다음에 뭐 나와요? 형용사가 오죠. 그런데 명사가 올 수 있어. 어떤 경우에만 반드시 전치사 like가 있어야만 명사가 와요. 얘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전치사 like가 있어야만 대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물통은 S 붙인 건 3인칭 단수라서 그래요. 예, 이 자물쇠는 물고기처럼 생겼다. 아, 나 이제 이해하겠다. 그들은 go outside,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walk around, around the garden, 막 정원 주변을 걸어요. 일반 동사 병렬이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왜 현재 시제 쓴다고 얘기했어? 왜 현재 시제 쓴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그리 기행문을 말하고 중계하듯 말 중계 어머니 야구 중계하듯 여러분 방송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돼요. 뭐 그녀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단순 현재 써요. TV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중계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단순 현재입니다. TV에서 중계로 중계의 개념을 그러한 느낌으로다가 문장을 말할 때는 단순 현재가 대부분이다. 대화문은 빼고는 아니죠. 대화문은 과거 올 수 있어요. 피터가 얘기합니다. What is on that piece of paper? 그 종이 조각 위에 뭐가 있죠? 이거 무섭게 보여요. 강박동사죠. Do you mean? 내 말은 이 뭐 무슨 그림? 수탉 그림 말하니? 그러니까 do you mean은 무엇을 의미하니? 여기 있는 수탉 그림을 의미합니까? 또는 의미하니? 오! 이게 수탉인가요? Is it a rooster? Yes, 그래. 이건 수탉이야. Roosters, 수탉들은 운다, 매일 아침. 그들의 울음, 이게 이제 뭐야? 그들의 울음, 이게 주어입니다. Means, 의미한다. 이 명의 대시죠. That야를 의미한다. 명의 대신 아까 말했죠? 목적으로 빈번하게 쓰인다. 그럴 때는 대서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탉의 울음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한다? 바로 새로운 날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날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For many years, 지아야, 4가 왔어. 현재 완료, have PP 왔네.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죠. 앞에는 뭐 했어? For a long time이었죠. 같은 용법이 되는 거예요. 오랜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한국인들은 믿어왔어. 여기 명의 that 빠져있죠, 역시. 뭐라고? 이 악령들이, 악한 영혼들이, spirits, 귀신들이겠죠. 악한 영혼들, 귀신들이 go away,
사라진다. 멀리 간다. disappear 한다. disappear. 언제? when a rooster crow. 뭐야? 수탉이 울 때. 뭐뭐 할 때? 예, 네, 이거 시간에 부사자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Really? 진짜요? I've never heard that before. 자, 소리 내 읽어봅니다. 시작. I've never heard that before. 그게 소리 내서 읽은 건가 모르겠네요. 현재 완료 경험이죠. 또 경험이죠. 그러한 소리. 그러한 게 뭐야? 이 대신 뭘 뜻해? 수탉이 뭐를 의미한다? 수탉이 새로운 아침을 의미한다.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처음 들어봤다. 실제로 actually I'm afraid. 저는 무서워요.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다. 어두움과 악령을 무서워합니다. 명사 1, 명사 2죠. 병렬 구조. 명사 병렬 구조. 저는 어둠도 무섭고요. 악령도 무섭습니다. Could you draw? 그려주시겠어요? 이건 뭐죠? 공선입니다. Can you요? 싸가지 없는 거죠. 친구들끼리 또는 날의 어린 손 아래 사람한테는 거. Could you draw? 그려줄래? A rooster for me. 미나? 미나. 친구지만 공손하게 푸는 거죠. 나에게 나를 위해 rooster를 그려줄래? 이건 뭐야? 이거 사형식이야. 적어봐. Could you draw me a rooster? 였었던 거야. 원래는 Could you draw me a rooster? 아까 말했죠? 수요동사. 사형식 수요동사. 감목이야. 사람이죠. 직목이야. 산물이죠. 이거를 뭐로 바꾼다? 예.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역시 Could야. Draw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A rooster. 예, 넣어줘. 그 다음에 for me. 왜 for를 썼죠? 왜 for를 썼죠? Draw가 뭔 말이니? 없던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그림은 뭐야? 바로 엄만사구.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는 것에 해당되는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썼다. 선생님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미나, sure, 물론이지. I'll draw. 루스터를 너를 위해 그려줄게. 말했잖아, 똑같이. 전치사 for 안 적으면 틀려요. 전치사 for 안 적으면 틀려요, for. 예, 네, 반드시 써야 돼, 너를 위해, 너에게. 루스터를 그려줄게. Put the drawing, 그, 뭐야, 그 수탉 그림을 두다. place란 말이야, place. 동사로 place 똑같아요, 두다. 도와라 할아버지가 얘기하시죠. 어버버는 이런 거면 문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쯤에 좀 떨어진 여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쯤에다 그걸 이로 우리 어버버라고 그래. 위에란 말이죠. 문 위에다가 그러니까 눈틈 위나 문 위에다가 올려놔라. Then 그러면 그것 여기 아까 말했던 이 rooster 그림이 will protect 너를 보호할 거야. Yes, I will. 그럴게요. 피터의 일기장. I'm enjoying this trip so much. 나 이 여행 너무나 즐기고 있어요. So much 뭐죠? So 형용사 대절입니까? 그렇죠? 이거 부사입니다. 이 부사 만 은이 아니고 만입니다. 지아야, 부사가 언제 언제? so 형용사나 so 부사 다음에 대절이 올 때 언제 형용사 온대? 비동사. 부사는 언제 온대? 예, 일반 동사입니다. 바로 이 enjoy가 일반 동사잖아요. 너무나 즐기고 있어. 그래서 나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자. stay는요, stay는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입니다. 머물다. 뒤에
longer 쓰면 뭐야? 더 오래. 부사죠. 더 오래 난 이 한국에 머물고 싶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인마. 미나 가족은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나는 모든 이 모든 한국의 뭐 전통적 한국의 상징들, 전통적 traditional Korean symbol들을 이 집에 있는 나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전통적 한국적 상징을 좋아한다. 마음에 든다. Now 이제는 이해한다. 많이 그것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 나는 want는 to 부동사 말의 목적을 취하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여러분 알아요? visit 타동사입니다. 절대 visit 다음에 to나 in 따위에 전치사 쓰고 장소 쓰면 예, 에바입니다. 안 돼요. 반드시 타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구가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어떠한 전치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다시 여행을 하고 싶다.